그래서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그 위기의 정도를 한번 말씀 규정해 주시죠. 사실은 뭐그 우리가 경험칙으로 시위 그러면 어떤 대정부의 정부 시위가 주로 많았습니다. 학생이나 80년대 이제 후반 이후로는 이제 노동운동, 노동계층에서 이제 어떤 뭐 초계산이라든가 임금 문제를 가지고 시위가 많이 했었는데 그 이번에 시위는 조금 다른 양상은 뭐냐면은 보수 진영에서 뭐 소수 인원이 모여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사안을 가지고 시위를 한게 아니라 전 국민이 공분을 했습니다. 네, 공부를 했죠. 예, 공분을 해서 사실 집안에서 멀쩡하게 계시던 점잖으신 분들이 대거 거리로 뛰어나오셨고, 네.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학생들, 그 다음에 이 나라에서 사실은 그분들이 그 장년층이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주인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거리로 나오신 어르신들이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이고, 70년대, 80년대 경제의 그 고도 성장일 때 중동 갔다 오시고, 또 그들을 뒷바라지 하셨, 억척스럽게 뒷바라지 하셨던 어머니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게 가장 큰 의미고 포인트입니다. 더 이상 두고는 못 보겠다는 거예요. 집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동생이 하나 말썽을 피우면 형들이 뭐 혼내기도 하고 하지만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모처럼 보기 힘든 일반인들이 정치 세력이 아니었던 일반인들이 대한민국을 체제를 구하자고 일어났으면 사실은 이들을 이끄는 지도부가 제대로 결성이 돼서 이렇게 결집된 에너지를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모아진 힘을 그것도 질적인데 눈이 그렇습니다. 오고 아주 어려운데 분위기 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결집된 에너지를 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실체 없는 적과 싸우고 있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실체 없는 적과 싸운다는 걸 조금 구체적으로. 그 사실은 만약에 싸운다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몇 가지 억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세월호의 문제입니다. 물론 사고 자체는 안타깝고 그 고인과 유가족들한테 뭐 아픈 마음 저도 가지고 이제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이제 듣기가 싫어요, 예,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징인 광화문 그 광장을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앉아 계신 그 광장을 세월호 세력이 지키고 앉아서, 영구진지화 했다, 그러고. 예, 뭐 심지어는 가건물처럼 이렇게 샷시까지 설치해놓고 매 주말마다 거기서 현 체제를 뒤엎자.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하자. 체제를 바꾸자. 그다음에 그 뭡니까? 국가 전복을 그 무장투쟁으로 하려고 잡혀갔던 아로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그러고 그걸 양심수라고 그러지.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본거지를 우리가 되찾지 않으면 이 전쟁은 끝이 없이 내전으로 네, 빠져집니다. 거기 또 참고를 하나만 할게요. 한 번은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인가 그 근처에 볼 일이 있어 갔는데 그 세종대왕 동상 쪽에서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쪽을 안 뒤다보고 그냥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건 태도 너무 심하다 내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세월호 사건도 결국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세월호 가족만 아픈 게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가 아파야 되고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월호에 일방적으로 피해자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 대한민국의 얼굴에 해당되는 광화문 광장에 지금 점령을 해서 정치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행위를 한 지도 뭐, 몇 년이 그럼 됐죠? 이 정치행위가 우리나라가 잘 되자고 하는 정치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 체제를 뒤엎자. 또 거기가 매 주말마다 이제 한 이들이 하는 촛불 시위에 어떤 근거지가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역사라면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광화문 광장 대한민국에 돌려줘야 되고 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찾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수 운동의 핵심 가치입니다. 전투 목표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매번 시위가 분산돼서 개최가 되고 종교에 따라서 지도부에 따라서 분산 개최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을 지탱하려는 세력과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갈아엎으려는 두 세력 간에 합의점이 없는 싸움이 시작됐는데 이것은 사전적으로 말하면 저강도 내전이 시작됐다고 보여집니다. 저강도 내전을 좀 그렇습니다. 사전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어느 사회나 갈등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갈등이 있어서 뭐 데모도 하고 또 정적을 뭐
어떤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혼내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법적으로 잘못할 수 있으면 처벌도 하고 이런 것들이 건전한 정치 행위인데 우리나라의 지금 그 어떤 그 정치 세력들은 건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념만을 강조합니다. 예. 예. 이념만을 강조하고 이쪽 얘기를 들어보면 간단합니다.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는 기업체를 다 어쩐 부도덕하다는 이름 하에 다 해체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국가를 지탱하는 정보기관이나 공안기관 다 해체시켜버리고 군도 최소한의 인원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리자. 예, 이거는 다시 말해서 이 험난한 세상에 홀딱 벗고 밖에 나가자는 거랑 똑같은 예. 얘기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를 하여튼 망치려고 작심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가 잘 살길 바라고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길 바라고 주변 국가가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않게끔 국방이 튼튼해지길 바라는데 이 두 개의 교차점을 찾을 수 없는 두 세력이 영원히 갈등을 하는 데 있어서 그전에는 이게 어떤 정치적인 행위로 비춰졌는데 지난 주말을 일기로 해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사소하게 예. 멱살을 잡기 시작했고 아, 예. 뭐 사소하게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이거를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사소하게라니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시청광장에 그 애국 텐트를 치고 있던 순간에 예. 촛불 세력 한 청년 20명이 몰려와서 예. 몸싸움을 하다가 예. 이쪽에서 이제 새가 많아지니까 이들이 이제 경찰 보호하에 도망을 갔고 또 일요일 날은 어떤 애국 텐트 현장에 이제 어떤 난방용품을 배급하고 있는 현장에 그래서 스티로폴하고 뭐 예, 예. 많이 많은 그 경찰 용역 뭐 경찰 측이라든가 이쪽에서는 뭐 시청 용역이라고 시청 용역이라고 하는데 예. 어찌됐던 알 수 없는 세력이 와서 말이 용역이라는 예, 거는 몸싸움을 심하게 하고 부상자가 발생을 했고 예. 오늘 역시도 또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목동에서 예. 방송위원회에서 근데 이런 어떤 저강도 내전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수습을 하지 못하면 예. 시리아 같은 예.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예. 중동에서 굉장히 막강한 국가였는데 사소한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니까 국민이 무기를 들었습니다. 예. 돌을 들다가 무기를 들다가 이제는 IS라는 애들까지 나타나서 국제 분쟁의 한복판이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 또 주변국들이 또 언제라도 각자 간섭할 그렇습니다. 역사적 과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반도라는 위치가 예. 물론 장점도 많지만 예. 이러한 어떤 그 세계 어떤 그 변혁의 시대에는 갈등의 어떤 근원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한말 해도 이런 상황에서 정신을 못 차리다 나라를 뺏겼는데 네. 지금 또다시 네. 과연 무엇을 위하는 게 대한민국이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사실은 저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아주 그 평균치의 국민들인데 네. 국민 평균치의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정의를 부르짖고 그 다음에 평균치의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나와서 말씀드린다는 건 뭐냐면 멱살을 잡고 손찌검을 했다는 사실이 하나의 어떤 사소한 사건으로 치부돼서는 안 됩니다. 네. 그동안은 사실 평화롭습니다. 그렇죠. 왜? 평화롭다는 게 우리가 젠틀하게 한 겁니다. 화가 많이 났지만 젠틀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젠틀하게 하는 게 이제 안 통하기 시작을 한 걸 안 겁니다. 우리가 이러는 동안에 네. 억울하게 사람 잡아가고 공포 분위기 조장을 하고 네. 사람들 이게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게 법률행위라고 생각하지만 법 이전에 이렇게 우리 같이 분단 국가에서는 법보다 우선해야 되는 게 안본데 뭐 안 보고 뭐고 다 팽개쳐 버리고 어떤 정부의 구성 정부의 구심점이 청와대 아닙니까? 예. 그럼 청와대에서는 사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게 뭐 진짜 뭐 엄청난 비리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한다면 사실은 뭐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지만 뭐 정권에 비협조적이거나 하다못해 대통령을 뭐 빨개 벗고 아주 이상한 표현하는 사람들 저라도 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그리고 우리 또 체제 경쟁이 있는 나라니까. 그렇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우리는 지금 전쟁하다 잠깐 쉬고 있는 겁니다. 예. 전반전하다가 후반전 시작하기 직전이 시간이 길어졌을 뿐이지 틀림없이 전쟁 중이고 우리가 이러는 사이도 북한은 지금 ICM을 개발해서 미국을 향해서 공격하겠다고 해서 미국에서 급조된 함대가 예. 하루 이틀 전에 지금 대한민국 근해에 도착해서 아, 그게 급조된 함대니까 그렇습니다. 네. 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서 실체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대한민국이 누구 겁니까? 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들의 것이지 이 체제를 때려 엎어서
사상을 알 수 없는, 근거를 알 수 없는, 도대체 대한민국은 뭐를 해서 먹고 살겠다는 대책이 없는 사람들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예.